2020년 시작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 속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지하철도 1시간 일찍 끊기니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요.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오랜만에 강남으로 갔어요. 정말 여기가 강남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용하면 거의 막차 시간대인데. 실은 몇 달 만에 머리를 좀 보러 그동안 다니던 헤어샵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지만 방송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커트 인증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어색해요. 화장실 때문에 근처 영화관에 잠깐 들어갔는데 상영관 입장이 벌써 끝났대요.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방송을 켜기 전에 머리를 말려요. 역사 콘텐츠와 세상 사는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리고 가끔 뉴스도 읽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가 중단돼서 방송할 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오늘은 또 뭐 하지? 안경도 썼으니까 이제 방송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부활 시기인데 성당도 2개월째 못 가고 있어요. 평소엔 인터넷에서 보지 않던 미사나 기도 영상이 이제는 익숙해요. 평소에 귀찮아서 청소를 자주 하진 않는데 이번 상황 때문에 이제 평소보다 많이 해요. 강아지가 익숙해하질 않아요. 컴퓨터 부팅할 때 랜덤으로 뜨는 사진 중에 가끔 가고 싶은 곳 사진이 뜰 때도 있어요. 강만 건너가면 아름다운 꽃길이지만 올해 꽃 구경은 동네 한 바퀴만 돌고 끝이에요. 그나저나 유적지도 아닌데 이 사진은 왜 이렇게 예쁠까요? 사실 좀 요즘 제가 좀 신체 리듬이 진짜 맨날 맨날 오락가락해요. 딱 지금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시간대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송 그냥 일찍 끝내고 다시 보기 지워놓고 그 잘 때도 있고 새벽에 깨버려가지고 새벽에 깼으니 뭐 하겠어요. 깨서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 거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깨있는 시간에 작업이나 하나 더 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근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예요. 자, 그 파일 변환, 영상 파일 변환을 눌러놓으니까 근데 그게 영상을 원본이 3시간짜리인 거를 1시간짜리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는데 이미 이제 몸 리듬을 깨질 대로 깨진 거지. 해서 한 진짜 점심시간대를 자버린 거예요. 점심시간대를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한 4시? 일어나니까 4시고 그래서 오늘 거의 저녁밖에 안 먹은 것 같아. 저녁도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먹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는 게 몇 달 만에 했어요. 그 몇 달 만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어. 몇 달 만에 머리 좀 자르러 갔는데 솔직히 그래요. 요즘 막 그 자가격리 한다고 막 머리도 막 안 자르고 막 그러고 다 버티잖아요. 나도 이제 좀 버티다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옆으로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앞이야 뭐 이렇게 머리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앞머리는 어떻게 좀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옆에는 이게 안 되거든. 옆에는 이게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래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남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캠방을 해야 되는 BJ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르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타이밍 잡고 하다가 딱
자를 때 된 거지. 딱 자를 때 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진짜 안 힘든 사람은 거의 없죠. 안 힘든 사람은 거의 없고, 사실 나도 이제 좀 컨텐츠 몇 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 지금 프로스포츠 리그 3개에서 지금 리그가 다 중단돼가지고 못하고 있고, 각종 대회 이런 것도 다 연기되고. 사실 제가 올해 그 방송 그 CPU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올림픽 중계하려고. 올림픽 연기됐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려 뭐냐, 집에만 있을 건데 컴퓨터라도 잘 돌아가야지, 약간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일은 오니까 이럴 때 안 해봤던 것도 좀 해보기로 해요. 뭐 요리도 색다른 거 해보고. 이 요리의 제작 과정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찾아보면 있어요. 맛은 있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아, 배고파. 원래 지금쯤이면 야구도 보고 그럴 텐데 야구를 볼 수 없으니 방송에서 이렇게 게임으로라도 보기로 해요. 갔어요. 네. 점수 잘 났던 장면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홈런 장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홈런. 뭐 좀 게임이 발표된 회사가 거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손발도 깨끗하게 씻고 집안에 보이는 이곳저곳 깨끗하게 관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일상 영상들을 가끔씩 찍어서 이제 취합을 해서 올리는데, 이번에는 제 일상 영상과 더불어 특별하게 이 아프리카 TV와 함께 코로나19 극복하는 응원 캠페인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슬기로운 혼자 생활과 관련된, 그래서 일상 영상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영상들이 꽤 몇 장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장면이 아마 없어서 짧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서로를 지키는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이런 그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 주변부터 정말 깨끗하게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뭐 침 뱉지 않기, 뭐 쓰레기 아무 곳에다 버리지 않기, 아니면 뭐 평소에 뭐 청소 같은 거 깨끗하게 뭐 신경 쓴다면,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부터는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와 함께 영상 응원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댓글로 응원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댓글을 작성을 하시면 이제 아프리카 TV와 함께 이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댓글 응원 한 명당 별풍선 한 개씩 그 응원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네, 영상으로나마 밥 숟가락 하나 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다들 이제 평소에 비해서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고, 저처럼 막 컨텐츠 거리도 줄어들고 이제 일거리도 줄어들고, 다들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저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안정화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방역으로 좀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도 함께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응원하기로 할게요. 자,
대한민국 힘내요. 파이팅.